예, 안녕하세요. 맥밀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20년 정도 가까이 회사 생활하고 있는 회사원이고요. 동시에 투자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활동이냐면 지금 최근에 2015년부터 시작해서 네. 신축 사업을 진행해서 네. 최근 다섯 건의 건물을 완공을 해서 일부는 매도를 하고 네. 또 일부는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두 건의 신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두 건의 신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건 이제 작가님 명의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지금 제 명의는 아니고요. 네. 법인 명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몇 년도에 착공이 들어간 건가요? 지금 한 건은 올 5월달에 착공을 했고요. 네. 또 한 건은 토지 매수만 된 상태고 네. 지금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 네. 매일 끝났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은 사실 이제 아파트, 빌라 갭 투자에 관심이 막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이런 주택 신축 쪽에 관심을 가지신 건가요? 저도 뭐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네. 아파트 투자로 시작을 했고요. 네. 아파트 투자를 한 계기가 네. 실제로 이제 결혼을 결정하고 난 뒤에 네. 아파트를 이제 주거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는데 네. 예기치 못하게 이제 그 예상도 못하게 네. 한 2, 3개월 만에 뭐 1억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겪으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을 좀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갭투자라든지 이쪽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저는 사실은 어떤 그런 자본의 증식, 갭투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매매를 통해서 그 자산을 증식하는 부분에 대한 목적인데 제가 좀 중점을 둔 거는 현금의 파이프라인을 좀 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증식은 제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네. 어릴 때부터 주식을 해왔고 뭐 선물이라는 옵션이라든지 네. 사실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부분에서 자산 축적을 하고 네. 월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부동산 통해서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네.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10년 전부터 계속 보러 다녔고 네. 뭐 빌딩 건물부터 시작해서 네. 뭐 다중 다가구 네. 어떤 주택 같은 경우까지 다 봤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어떤 갭 투자가 됐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그 어떤 시장의 참여자 또는 어떤 그 수요자 또는 공급자 정도 역할이 되는데 네. 어떤 신축 사업을 하면 어떤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도 들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신축 사업이 훨씬 더 어떤 매매의 어떤 관점보다는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네. 예, 그 신축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택 신축 사업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인가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한 건 근생 건물에 대한 투자 네. 신축 사업을 먼저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신촌 인근에 고옥을 네. 매수를 해서 멸실을 하고 네. 그래서 신축을 해서 4층 건물을 근생을 완공을 했어요. 네. 사실 하면서 이제 완공하기 전에 어떤 뭐 프랜차이즈점을 입점을 시켜서 네. 그 월세 자체를 원래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한 2,000만 원 이상 이제 극대화 시켜서 네. 그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설계의 어떤 그런 잠재적인 어떤 임차인들을 구성해서 네. 진행을 해서 했는데 근생으로 이렇게 해서 매도도 하고 했을 때 차익도 훨씬 더 크지만 근생 건물 특히 이제 공업 빌딩으로 대별되는 어떤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근생 건물의 큰 리스크가 뭐냐 하면 네. 실제로 그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시간의 흐름에서 경기의 변동을 되게 많이 탄다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임대료가 많이 네. 올랐다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실이 바로 발생돼 버리는. 근데 최근에는 저는 이제 주택을 낀 어떤 상가주택 쪽으로 좀 중점을 네. 두고 있는 이유가 1층은 사실은 어떤 근생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1층이 사실은 메인이거든요. 네. 1층은 사실 주거라고 봤을 때는 1층은
주거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데 네.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 되고 2, 3, 4층은 주거로 두게 되면 네. 안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저는 토지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집중했다는 부분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판단하기에 따른 어떤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에서 경제학의 기초 상식이 가격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그쵸. 그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급은 인위적으로 늘리기가 극히 어렵죠. 어렵죠. 예, 어떤,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네.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네. 공급이 어렵고, 특히 이제 서울이라든지,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공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가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신축 사업에서 기본이 되는 게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깔고 가는 부분에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신축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토지와 더불어 그 주택을 끼게 되면 네. 원금 회수가 되게 원활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네. 신축이 완료돼서 임대를 맞추면 내가 투자한 투자금을 100% 회수하는 목적, 전략으로 구상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자금이 만약에 다 회수가 된다 그러면, 과연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처음에 근세 신축으로 이 건축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네네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그 이제, 근생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근생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면 네. 신축하거나 건물 살 때 노망이 사실은 네. 공화빌딩이고 올 근생 건물을 갖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노망이 있었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노망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발을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물론 이제 엑시스 잘해서 수익을 이제 많이 얻게 된 부분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생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로 100% 월 현금으로 수익의 창출, 월 네. 수익의 창출 용도가 가장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생 건물 같은 경우 상가 같은 네.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 자체가 낮고 월세가 높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 되다 보니까 내 현금이 계속 좀 계속 좀 묶이는 부분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에는 이제 근생 건물의 신축에서 시작됐다가 네. 아, 좀 믹스를 해야 되겠다. 올 주택보다는 어떤 근생의 어떤 장점과 주택의 장점을 결합돼서 1층, 2층에서 임대가 잘 나가는 1층, 2층은 근생 상가로 두고 3, 4층, 5층 정도는 이제 주택으로 두서 서로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좀 방향을 틀게 되었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근생, 이제 뭐 1층에 뭐 프랜차이즈 입점시키고 뭐 2층에 카페에 뭐 들어오고 뭐 이렇게 예쁘게 이제 이른바 꼬마 빌딩의 이미지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상가주택보다는. 네, 네. 실제 이제 그 지금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근생 빌딩보다는 상가주택이 더 낫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지금 현재의 어떤 기조로 보면 네. 대부분이 이제 근생 건물을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 역발상적으로 가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근생을 좋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월세가 들어온다는 게 하나고 네. 그리고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임대 관리 건물의 어떤 관리적인 질문이 세입자한테 좀 전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의 용이성 차원에서 근생을 선호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근생보다는 주택이 근생이 낀 주택으로 가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장점은 네. 결국에는 그 원금 회수가 돼야 된다는 게 저는 이제 극도로 리스크를 네. 싫어하는 어떤 타입이고 네. 내 돈이 내 투자의 대상에 묶여있다는 자체를 평생적으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어떤 근생주택이 훨씬 더 상가주택이죠. 상가주택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 말씀하신 원금 회수라는 부분은 이제 주택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원금 회수가 과연 가능하냐? 네.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세 뭐 회수에 대한 수단은 두 가지로 크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전세, 네. 그리고 하나는 대출. 네. 이제 그걸 껴서 이제 회수가 되는 개념으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 전환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할 때 이제, 전세를 극대화해서 내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으로 저는 생각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중주택만 보더라도, 이게 뭐 한 3개층, 내지 이제 반지하층 4개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방의 개수가 최소 뭐 12개. 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근생을 생각하면은, 뭐, 한 층에 뭐, 한 바닥 면적 20, 30평짜리 하나씩 네, 있으면은, 맞습니다. 한 4개 정도 임차인이 생긴다고 네, 보면은, 맞습니다. 임차인 수에서 벌써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근데도 이게 임대 관리가 훨씬 근생 어렵나요? 임대 관리는 근생이 쉬운 거는 맞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근생을 하지 않은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왜? 왜냐하면 한 층에 한 명, 네. 또는 전체 건물에 한 명이라 그러면, 그 자체가 리스크가 집중화된다는 거죠. 하나 공실이 생겼을 때. 그렇죠. 그러면 하나가 그대로 그냥 다 손실로 나기 때문에 커버가 안 되는데 어떤 게 이제 어떤 전략에 봐서도 보면 리스크를 되게 얼버지 않게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리스크를 잘게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리스크가 하나가 발생되더라도 쪼개진 리스크 같은 그쵸, 경우는 그쵸. 우리에 대한, 우리한테 미치는 임팩트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입자가 많다는 거는 말씀처럼 그 어떤 관리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역으로 얘기했을 때는 리스크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 있고요. 리스크 분산으로 이제. 예, 보시면. 리스크 분산이라는 부분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근생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니면 도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매도의 어떤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지만 네네. 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또 버티는 힘이 작아지거든요. 그쵸. 근데 주택을 끼게 되면 네. 월세로 극대화해서 월세 수익을 누리다가 네. 만약에 이제 월세 누리고 이제 그 대출을 극대화시켜서 그 저금리 기조 작년 같은 2%도 안 되는 뭐 2% 초중반의 어떤 대출 금리를 쓸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네. 그런 전략을 쓰고 만약에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4%, 5%, 7%까지 올라가고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요번에 21 정도에서 연준에서 발표하는 네. 뭐 1%까지도 한 네. 번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했을 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네. 대출을 극도로 낮추면서 대신에 그거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서 대출의 어떤 부족분을 충당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탄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택이 훨씬 더 높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역으로 관리적인 측면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물론 이제 근생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쉽다고 보지만 저는 근생과 네. 어떤 주택이 끈다고 해서 네. 관리적인 측면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에서 객실이 아니고 이제 그 세입자 관리하는 게 거의 60, 7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제가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러세요? 요즘에 관리 전문 회사가 다 있습니다. 예. 관리 전문 회사에서 네. 포당 뭐 2만 원, 3만 원 정도면 모든 어떤 건물주가 해야 되는 어떤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를 다 네.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절히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근생하고 근생 건물이든 주택이 껴 있든 거든 어떤 관리적인 문제는 없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비라는 측면으로 다 받거든요. 네. 그 내에서 이제 건물 관리한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내가 더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어떤 비용 자체도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개인적으로 할 때는 관리적인 측면은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 회피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 업체를 쓰면은 내가 정말 신경 하나 안 쓰나요? 네. 심지어는 제가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아, 진짜? 예. 아, 그럼 만약에 뭐 네. 어떤 이제 임차인이 월세를 빌려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줘요? 그래서 이제 관리회사에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돼 있으면 특약상에 이제, 퇴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이제 뭐 법무사 통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한다든지 네. 퇴실을 유도한다든지 실제로 이제 연체가 되면 연체에 대한 독촉 그리고 뭐 받는 부분 그리고 입퇴실에 대한 관리 네.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요. 저는 주간 단위로 이제 그 회사 통해서 이제 리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리포트 통해서 이제 어떻게 건물 상태가 어떻고 네. 어떤 식으로 임대 관리가 돌아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고 만약에 공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네. 자동적으로 이제 관리 담당자가 부동산 중개소에다가 네. 매물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응대조차도 이제 관리인이 하고 제가 단지 하는 거는 이제 계약 같은 경우는 네. 위임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위임을 주고 전세나 전세금이 높으면 주인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럴 때만 계약하는 자리에 나가서 계약하는 정도로 응대를 하고 있지 추가적으로는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게 네. 주중에는 회사를 다녀야 되고 네.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신축에 대한 교육을 네. 진행하고 있고 컨설팅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거기에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제대로 된 임대관리 회사를 만난다고 하면 네. 어떤 관리의 문제도 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까 이제 주택 신축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는 이제 토지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네.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토지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네. 뭐 저희가 사실은 모든 거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네. 과거에 대한 그쵸. 분석에서부터 네. 시작되는데, 네. 아마 뭐 구독자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공시지가라고 하는 지가 같은 경우는 네. 떨어진 해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IMF 때 정도? 네. 1년, 2년 떨어졌다가 그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을 했고요. 네. 그 기본에 대한 전제는 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고 그쵸. 말씀드렸고요. 네. 토지는 당연히 공급이 제한적이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에 특히 산 같은 곳 같은 경우도 네. 공시지가는 꾸준히 오르거든요. 네. 근데 오른 폭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포커스를 한 부분은 바로 공급적인 측면은 제한적이 있으니까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곳 또는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대기 수요가 많은 곳 그래서 이제 그쪽에 토지를 사는 게 노하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집중한 곳이 서울이고요.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강남이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대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다 사고 싶은 곳 또는 선호하는 곳 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강남 쪽도 혹시 주택 신축을 해보셨나요? 강남 쪽은 하지 않고요. 지금 네. 컨설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네. 저희 회원분 중에 네. 몇 분 정도는 강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자금이 안 되니까 네. 아직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최소 몇십억 정도의 자금을 들어가야 되니까 뭐 했고 저는 이제 강남의 주요 그 배우 단지라고 네. 할 수 있는 서울 쪽에서 네. 뭐 사당이라든지 또는 뭐 동작구 쪽에 봤을 때는 뭐 이수라든지 네. 신길 네. 여의도 배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만약 교육생이죠. 네. 교육생 분들 컨설팅을 했으면은 네. 그래도 그 뭐 진행 상황이 뭐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가 여쭤보신 뭐냐면은 네. 강남 쪽은 이제 주택 신축이 쉽지 않더라 하더라고요.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네. 그게 좀 얼마나 다른지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이제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강한 곳은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제 신축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뭐 전원 마을이 됐던 어떤 그런 마을 개념에 있는 강남 쪽은 신축이 좀 어렵지만 그 이해되는 지역은 뭐 그렇게 민원이
심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민원 같은 경우도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고, 관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모든 허가를 다 받고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틀에서, 규정된 부분을 지키고 한다 그러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제일 큰 노하우라고 하면 좀 시공사에서 어떤 그런 민원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공사가 그런 경험이 많은, 민원 응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시공사를 선정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신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신축 사업의 좀 네 가지 강점이라고 할까요? 네. 좋은 점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신축 사업의 그 네 가지 강점 중에 첫 번째는 계속 토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깔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최소 30평부터 시행해서 60평, 100평 정도의 토지를 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토지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서울의 요지에 있는 토지를 정말 가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수준으로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축을 하면 그 토지 지가가 상승되니까 어떤 지가 상승에 대한 거를 충분히 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월세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캐시카우 부분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택으로 한다 그러면 1층이 상가라 하고 4층이면 40평 토지 같은 경우는 원룸 같은 경우는 최소 층당 4개에서 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4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3개층만 하도 12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월세로 두면 서울 같은 경우는 1000에 6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전세로 하면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거를 월세로 세팅해서 뭐 한 10개 정도, 12개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한 70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1층까지 합치면 800만원 이상의 어떤 월세를 가지고 월 현금 흐름을 누리다가, 만약에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생겼다. 내가 봤을 때 지금이 어떤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은 유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미 투자를 활발하게 한 사람들, 투자하고 이미 내가 그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포착했을 때는 쓸 자금이 없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월세를 전세로 적극적으로 전환을 시키면 천에 6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월세를 포기하면 1억 5천 정도가 목돈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금으로 해서 뭐 두 개, 세 개만 전세로 바꾸더라도, 왜냐하면 12개 정도면 한 달에 한 개 정도는, 두 달에 한 개 정도는 자연적으로 이제 전환되고, 중간에 이제 중도퇴실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한 몇 달 사이에서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또 바로 충당해서 투자를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다가 지금 사실은 또 투자 기회를 찾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투자 기회가 없다고 했을 때는 현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또 이거를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의 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큰 장점이 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똑같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경기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조차도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좀 가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공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공실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근생 건물이나 꼬마 빌딩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실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쉽게 낮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울며 겨자먹기로 그렇게 이제 보유하거나 견디는 시간을 겪어야 되는데,
주택을 깨기 시작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의식주. 예, 필수재라고 보면 의식주에서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신축한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시일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봐야 한두 달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관리가 쉽고 또 그리고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신축 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 원룸, 1.5룸, 2룸 이런 거 공급하더라도 사실은 신축에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최저의 어떤 가성비 있는 것을 공급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파트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가격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서 아파트를 사시던 분들이 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어떤 경기에 대한 상황에서 되게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의 적절한 활용을 했을 때 금리 인상기에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선차익 확보. 선차익 확보. 예, 선차익 확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파트나 뭐 지상이나 오피스텔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자, 갭 투자가 됐던 매매 같은 경우는 현재의 가치를 그냥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떤 시세 대비해서 금매 통해서 일본은 몇백이나 몇천 정도 싸게 살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 자체도 현재 가치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시간을 투자함에 의해서 좀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시간을 경과에 따라서 상승이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매매 차익을 누리는 전략으로 가는데 신축 판매, 그러니까 신축업 같은 경우는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래된 부엌을 매수를 해서 철거를 통해서 멸실을 하고 그 위에 설계를 통해서 최적의 어떤 상품 구성을 통해서 신축의 활동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안에 나의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고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 저 대신 다른 사람이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한 그 건물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제가 그런 활동을 했으면 당연히 그런 신축 에 대한 완공된 건물보다는 싸야 되거든요. 싸지 않으면 제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저는 선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주변에 내가 신축할 토지에 대한 그 근처에 신축에 대한 어떤 시장 조사를 해서 그게 25억 정도에 매각된다고 하고 그러면 최소한 저는 20억이나 19억이나 21억 정도 투자 자금이 소요된다라고 판단될 때면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뭐 작게는 2억, 3억에서 많게는 뭐 5, 6억까지도 차액을 미리 책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고요. 그건 선차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선차액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놓고 기간이 경과해서 상승하는 폭만큼 사실은 신축을 통해서 기간이 경과해서 상승하는 폭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어떤 자산의 어떤 상승, 인플레이션이 됐던 어떤 화폐 가치 하락이 됐던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되는 부분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어떤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가지 크게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더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장점이 뭐냐면 제가 신축 과정에서 토지를 매수해서 완공될 때까지는 분명히 내 자금이 투입이 돼요. 내 자금이 투입이 되더라도 완공이 됐을 때는 그게 대출이 됐던 아니면 전세 자금이 됐던 보증금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그게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5억이 투자가 됐던 순수 자본이 뭐 7억이 투자가 됐던 그게 회수가 되는 구조로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완공이 돼서 임대가 완료되면 제가 투자한 투자 자금은 회수가 되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월세가 생기는 구조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또 피할 수 없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제 회수가 된다는 그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뭐 이런 주택을 하나 신축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그 땅을 사서 짓는데
뭐 20억이 든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 전세로 채우거나 은행을 대출 받았을 때 20억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그렇게 네. 해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그 이런 물건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모를 찾는 거죠. 분석해서.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토지를 사서 그냥 신축만 하면 회수가 된다.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보는 눈, 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스터디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지만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항상 그래서 모든 신축한 사람들이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토지에 힘이 있는 토지를 사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은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쭙고 싶은 건데 지금 네. 뭐 땅값도 많이 올랐고 네. 건축비도 엄청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런 가능성 있는 물건들은 뭐 퍼센테이지 봤을 때 뭐 얼마나 있나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네. 실제로 보면 뭐 네. 한 50개, 100개 바이지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50개, 100개를 보는 게 뭐 1년 걸리냐, 2년 걸리냐는 아니고요. 네. 뭐 며칠이나 몇 주 사이에도 충분히 볼 수 있고 검토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확률은 가면 갈수록 좀 더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래도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건축비도 오르고 토지비도 오르지만 네.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제 수익률이 받쳐주는 토지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최근에도 뭐 저희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거의 한 1, 2주 사이 5건, 6건을 또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 지역에서. 네. 그래서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되게 열심히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무이자 월세 대출이 원룸 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제 써주셨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주택 보급 복지 네네. 이 사업이 임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랑 연관된 거죠.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이제 사실은 그게 촉발된 게 네. 그 문재인 정권, 네. 그러니까 전 정권이 들어오면서 네. 어떤 그 주거 복지라기보다는 어떤 청년 네. 또는 이제 소외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차원에서 이제 뭐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든지 네. 뭐 LH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이 활성화를 많이 했어요. 또 저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1억을 대출을 하더라도 1% 네. 1.1%나 1% 되니까 실제로 보면 그 1억을 대출을 하더라도 1년에 120만원 그러면 월 10만원 정도 네. 그렇게 저리로 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1억이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쵸, 보통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없으니 보증금 네.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그쵸. 월세로 보통은 그쵸. 많이 접근을 하는데 이런 대출 상품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 월세를 구하던 사람들이 굳이 내가 월세를 구할 필요가 뭐가 네. 있지? 내가 1억의 대출을 얻으면 내가 월세 대신 10만원만 내고 내가 2, 3천만원 있으면 1억 3천, 1억 4천만원 전세를 얻을 수 있으니 내가 보증금 갖고 있는 3천만원, 4천만원 그대로이면서 10만원만 월세를 월세 대신에 은행에 이자를 내면 전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전세 수요가 되게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다 전세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세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네. 모든 걸 다 전세로 되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일부는 원금 회수하든지 아니면 그쵸. 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에서 전세를 네. 내지만 네. 또 일부는 또 월세가 필요하기 그쵸. 때문에 일부는 네. 월세에 대한 그 니즈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를 줄 수 있는 공급의 양은 제한적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를 구하는 수요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는 서울에 같은 경우도 뭐 전세 같은 게 8천만 원, 네. 뭐 9천만 원, 네. 뭐 7천만 원 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대출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게 불과 1, 2년 사이에 뭐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훨씬 올라가 버리고
그 반대급부로 월세는 적게 찾으니까 네. 월세는 오르지 못하는 일단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신축 사업에다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네. 훨씬 더 원금 회수에 대한 어떤 게 되게 쉬워져버려요. 그리고 전세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월세만 적절하게 받아 보니까 매매가에도 상승을 미치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월세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네. 월세도 조금 오르는데 오름폭이 작은 거고 전세가 7천만 원 하는 게 만약에 1억 3천에 6천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네. 매매가가 6천만 원 올라간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 호실이 10개다 그러면 6억이 더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매매가가 6억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어떤 그런 신축 네. 주택 같은 경우 매매가도 급속히 올랐거든요. 2015년도에 보통 한 토지가 50평 정도 되는 게 한 15억, 16억 정도 매매되는 게 지금 똑같은 게 30억 이상 네.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어떤 중요 역할 하나가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어떤 정부의 하나의 정책인데 되게 나비 효과처럼 그쵸. 정말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라는 거를 가서 제가 좀 코멘트를 남겨놓고. 아, 이 당시에 또 이제 저금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저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또 그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중개사무소에서도 월세를 얻으려는 사람들한테 더 싸게 해줄 테니까 전세 전환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되게 큰 혜택 팁을 네. 주는 거죠. 왜 굳이 월세를 하냐? 그쵸, 전세로 예. 해서 훨씬 저렴한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살짝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게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월세 같은 경우는 2년 계약하면 2년 동안 월세가 픽스되는 효과가 있는데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잖아요. 기준금리면 그러니까 이게 요번 달에는 30만원 대출을 했는데 네. 갑자기 다음 달에는 40만원을 네.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런 그치. 불확실성이 되게 커지고 겁나니까 이제 그 전세는 좀 위축되고 월세가 좀 더 지금 활황되고 월세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임대 봤을 때. 그럼 이제 실제로 느끼시는 게 피부로 느끼실 때 그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가가 빠졌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어떤 가격이든 잘 네.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르면 사실은 뭐 역전세도 있고 하지만 정말 특수한 경우 말고는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긴축에서 돈을 빼고 있지만 워낙 지금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좀 있는 분들은 대출을 이용하고 자기 자금으로 해서 1억 5천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세시장은 전세시장대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전세 오히려 이제 키 맞추기 한다는 느낌? 아, 이제. 그동안 월세가 못 올랐잖아요. 네네네. 전세가 이만큼 올랐는데 월세는 이렇게 있는 게 이제 키 맞추기 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올려놓은 거는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뭐든. 작가님은 이제 무주택자, 그러니까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아파트 청약보다 차라리 주택 신축을 권하시는 편인가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근데 뭐 아파트 청약은 청약대로 하셔라 뭐 해도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주택 신축 사업에서 주택 신축을 하게 되면 그게 신축에서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한다면 주택수에도 제외되거든요. 종부세에도 합산 배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청약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청약에서 문제에서 청약은 하시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하향 추세에 좀 접어드는 그렇죠? 부분에 대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어서 저는 무주택자는 정말 신축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그 수업을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혹시 무주택자 분들 있으시면 신축 하나 하기 전까지 못 간다 그동안 사실은 주택이 없었던 주택의 그 화랑기 때 내가 주택을 매수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 쪽으로 봤을 때 좀 루저에 대한 느낌 또는 좀 뭔가 좀 뭐 요즘에 대한 신조어이나 신조어는 아니죠 이제 계속되지만 벼락거지 같은 느낌 그쵸.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있는데 주변이 다 내려오게 되니까 그쵸, 그쵸. 내가 거지가 된 듯한 그쵸, 느낌이 그쵸. 드는데 제가 한 방에 걔네들 다 걔네 그 갭 자체를 메워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게 하나가 이제 신축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축을 해라. 무주택자는 무조건.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그 무주택자가 만약에 내가 아파트 뭐 청약이나 뭐 빌라를 구입하지 않고 네. 주택 신축 사업을 해야겠다. 네. 작가님 말씀 듣고 했을 때 네. 그럼 자금이 그래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가 일단 있으면 좀 가능할까요? 실제로 보면 이제 무주택자가 청약을 하던 네. 아파트를 서울에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네. 사실은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대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10몇억짜리 한다 그러면 네.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럽고 네. 근데 서울에 만약에 신축은 저는 이제 서울을 한정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레버리지를 풀리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네. 마지막 남은 부동산 영역에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토지 대출에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80%까지가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상값이 10억이라고 하면 내 돈 2억만 있으면 네. 8억의 대출을 이용해서 신축 토지를 살 수 있고요. 네네. 공사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 7억 정도가 보통 100평이면 7억에서 7억 5천 네. 정도가 드는데 7억에서 7억 5천 드는 부분에서 네. 사실은 거기서 또 한 20%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 또는 기타 부분으로 이제 충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네. 그러면 그 내 자금 토지에 이어 그리고 이제 건축비에 한 1억 5천, 3억 5천 정도 들고요. 거기에 이제 취등록세라든지 네, 기타 이자 비용 해서 들면 4억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네. 실제로 내가 역세권에 내가 주인 세대 살 수 있으면서도 신축을 만들 수 있는, 신축에 대한 어떤 건물을 가꿀 수 있는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뭐 서울 아파트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래도 5억 정도는 있어야 조건 가능하니까 예. 그 5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하지 말고 이걸 내가 주택 신축을 실제로 해야지. 5억으로 할 수 없어요. 서울의 아파트는 그렇죠. 살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서울을 주거지로 삼는다 그러면 네. 자가가 아니고 전세만 네. 한다 그래도 네. 5억짜리 네. 전세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정말 허름한 네. 곳이 아니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네. 그걸 활용해서 당간 신축 과정에서 기간 자체가 1년 정도가 있으면 1년 네. 정도는 그냥 월세로 살면서 그 자금 전세를 빼든 네. 그걸 빼서 이제 그 신축에 활용해서 네. 주민센터 살고 밑에 임대를 넣어서 자금을 회수하고 월세를 받아라. 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가진 것보다 네. 오히려 서울의 역세권에 40평 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게 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 내 돈 5억을 가지고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게 일단 부채가 큰 거잖아요. 네. 토지에 대한 부채도 그렇고 건축비에 네. 대한 부채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 부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쵸.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전월세에 맞춰서 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 5억 들어가면 다 회수하고 이자를 다 부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를 맞추고요. 사실은 제가 그 전제 조건은 제가 안 들어간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인 세대를 산다는 얘기는 한 층 자체를 제가 점유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수익 자체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충분히 지불한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내가 5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한 2억 정도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월세나 이런 거 해서 이자라든지 모든 게 충당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5억을 투자해서 내가 5억을 주인 세대 살면서 네. 5억을 투자해서 회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쵸. 주인세를 산다 그러면 내 자가에 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은 두고 임대를 통해서 전세를 맞춰서 대출금을 좀 일부 상환하고 그리고 월세 나오는 부분에서 네.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서도 네. 충분히 100만 원, 2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무주택자는 접근하는 거죠. 자가로 산다는 개념으로 네. 들어간다면 또 전략을 좀 더 달리 우리 작가님은 내가 만약 주택을 신축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걸 살면서 네. 월세 받으면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 차이 네. 잘 누리거나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건설사 하는 일이 결국에는 지어서 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전략을 더 선호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신축을 사업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신축을 해서 판매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같은 경우 내가 신축 토지를 잘 구하면 선차익이 확보가 되니까 그냥 그 차익만큼은 먹겠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사실은 그동안 많이 했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마포에 신축하는 건물은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주인 세대로 들어가 살려고 5층 건물인데 5층하고 위에 옥탑까지 해서 이제 거기는 자가 들어가려고 그런 목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신축 후 단기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어떤 전략을 구성하죠? 그러니까 신축의 단기 매도, 그러니까 장기로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부분은 사실은 토지를 보유해서 토지에 대한 집값 상승에 대한 최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입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입지가 좋아야지만 집가의 상승에 대한 잠재력이 크니까.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은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한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1년 내, 2년 내 신축에서 바로 매매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차익 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좀 더 가성비 있는 토지를 매수를 해서 투자금을 낮추고 수익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좀 월세는 높고 투자금은 작게 되는 지역.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만약 장기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강남이나 아니면 용산이나 아니면 송파나 이런 어떤 누구나 선호되는 지역으로 가는데 만약에 이제 단기 매도로 간다 그러면 강서구 쪽이나 아니면 구로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집가는 좀 낮은데 그 임대료는 그렇다고 해서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차익 극대화해서 매매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이제 주택 신축의 핵심은 물론 이제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는 방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이 시세차익이라는 부분은 토지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 토지를 뭔가 선정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토지 선정에 대한 부분에 먼저 말씀드리면 토지 선정은 저는 무조건 역세권 위주로 해야 된다. 여기서 멀면 멀수록 우리가 하는 수요가 감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서울에서는 무조건 역세권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중심 상업지구에서 30분 내 통근거리에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주요 수요자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직장인이거든요. 직장인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강남,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이제 서울, 역하고 강화문 쪽에 어떤 그 한양도성 쪽, 그 세 곳을 삼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삼도심에서 30분 이상 버스 다니는 지역은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어떤 토지를 매수할 때 무조건 입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입지 역에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내에 있는 지역을 하고 그리고 여기 주요 중심상업 지역에서 통근이 도보로 30분 내에 될 수 있는 곳 그러면 전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선정은 그 위주로 그리고 이제 플러스 그거는 현재 가치에 대한 얘기고 결국에 집값 상승을 높여주는 더 큰 어떤 미래 가치 같은 게 향후 발전 가능성이거든요. 주변에 어떤 건물 주변에 어떤 대란이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 동네 자체가 깨끗해지고 인프라가 다시 확충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된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 지하철이 신설되거나 아니면 연장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 또는 이제 그 옆에 대단히 공원이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이 조성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부차적인 부분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토지 선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핵심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토지를 계약했을 때 또 되게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토지 계약했을 때 신축이기 때문에 계약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명도입니다. 명도? 왜냐하면 명도가 되지 않으면 명도라는 게 이제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낸 거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내보내지 못하면 신축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신축을 못하면 못하는 기간만큼 내 자금이 묶이거나 또는 금융비용이 발생이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명도가 안 되면 대출을 또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명도가 매도자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지사용 승낙서라고 있습니다. 네. 토지사용 승낙서라는 거는 내 토지가 아니고 매도자의 토지지 않습니까? 네. 잔금이 이르기 전까지는. 네. 근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잔금이 이르기 전에도 그 신축에 관련된 모든 재반 준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는다든지 뭐 측량을 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하는 기간이 있고 잔금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설계라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 네.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바로 신축으로 넘어가야지. 최적의 어떤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토지사용 승낙서 확인 가능한지라는 부분을 매도자한테 확인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매도자 측면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명도하고 토지사용 승낙서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가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분석을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입지 부분이 있고 이제 수익률 분석에서, 네. 그 수익률 분석에 대한 기본은 이 토지가 도대체 몇 평의 땅에 그 몇 평을 바닥 면적으로 신축할 수 있고,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층당 구성이 어떻게 돼서 할 수 있냐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매출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방이 만약에 1층에 상가가 두 개가 나오고, 네. 2층에 방이 네 개씩 나오고, 네 개 호실이 나와서, 그러면 한 개 호실당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근생의 상가는 한 개 호실당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는 분석하면 수익이 계산할 수 있고, 내가 투입 자금을 계산해서 이제 수지 분석을 하는데, 그 수지 분석에 대한 기본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스터디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해주는 게 건축사님이시거든요. 건축사님이 그 가설계 또는 규모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평가를 통해서 그 각 층에 내가 감안했던 어떤 분석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전문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허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구청의 건축가지 않습니까? 네. 건축가는 도시계획가라든지 이쪽에, 네. 신축에 관한 인허가 상황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꼭 해당 관청에, 해당 관청에다가, 네. 신축 관련돼서 제약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있는지 라는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구청에 신축 관련 특이사항을 문의할 때, 네. 그 건축가 전화해가지고 그냥 뭐 제약사항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약사항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네. 해당 직원을 불러줘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방배동 뭐 몇, 네. 번지, 네. 토지를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내가 신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냐. 만약에 이제 이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공동으로 개발되거나, 네.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면 얘기를 해줘요. 신축이 가능하다 못하다, 또는 자기가 이제 해당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뭐 도시계획과라든지 다른, 네.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지번도 얘기해주고, 네. 신축을 내가 뭐 다중주택을 신축한다, 근생, 네. 빌딩을 신축을 해야하는데, 네. 제약상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러면 근생 빌딩에서도 보면 뭐 어떤 환경 뭐 제한구역 또는 뭐 교육, 네. 뭐 그런 관련된 구역이 있으면 해당 업종은 못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계획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나? 네. 이 생각이 되게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거래는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진짜 설득하기 되게 힘들고요. 네, 그쵸, 네. 특히 이제 토지는 아니죠. 보통 이제 토지는, 서울 시내에는 토지는 별로 없으니까, 네, 네. 보통은 한 30년 된, 40년 된 고옥을, 네. 매수를 해서 철거를 하는데, 네. 보통 거기에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 사시면서 계신 한 60대 이상, 70대, 그쵸. 80대 된, 네. 어르신 분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좀 그 애정도 있으시고, 그쵸, 건물에 그쵸. 대한, 네, 자기 집에 대한 고집도 있으시고,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득도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나 다른 매매 계약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접근도 되게 좀 차근차근히 해야 되고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좀 그래서 정말 내가 좋은 토지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성사율이 한 50%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뭐 시세보다 저렴한 토지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런 뭐 토지 사용 승낙원이라든지 뭐 명도에 대한 거를 받는 게 자금 조절 때문에 받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자금적인 부분하고 이제 사업의 원활화 위해서 사실은 토지 사용 승낙서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제 받지 못하면 내가 명의 잔금 후에 내가 명의가 넘어오고 난 뒤에 건축 허가를 받든 이런 거 받든 착공 신고를 하든 그 뒤에 발생이 되니까 시간이 3개월 4개월이 더 늘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그만큼 투자에 대한 기간도 늘어지고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커지니까 그런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제 하고 마찬가지로 원활한 측면이고 내가 정말 하려고 하면 이제 뭐 명도도 내가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안 되면 그냥 포기해라. 그냥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사실은 매도자도 못하는 명도를 매수자가 한다는 거는 완전히 개인이 하려고 했다고 욕심 싸다고 욕심 부렸다가 낭패 본다. 매출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내 자금이 묶이거나 신축을 못하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보통은 이제 매도를 결심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명도 정도는 좀 정리를 일부는 하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위주로 이제 봐야겠죠. 그럼 작가님이 그 싸다라는 기준은 몇 퍼센트 정도 이 시세보다 싸다고 하시나요? 아니요, 전 시세보다 싸다는 개념보다는 아, 그 계산으로 작업에서, 수익성 분석 통해서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복도로가 됐다든지 그런 개념처럼 이제 그런 또 도로 여건이라든지 건축 환경을 통해서 똑같은 토지지만 수익성을 훨씬 더 잘 주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에서 싸다 비싸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이제 싸다 비싸다는 기준은 누가 정하냐. 그거는 수익성 분석에서 정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비싼 토지라도 5층이 나오면 쌀 수 있고 아무리 싼 토지라도 3층밖에 못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5층을 만들 수 있는데 3층밖에 못 한다 그러면 사실은 활용한 거는 그 70%도 안 되게 활용하는 거잖아요. 100%에서. 근데 어떤 토지 비싸더라도 100%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이 말씀이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변의 토지가 뭐 다 10억인데 이 토지가 8억에 나왔다. 그래서 이걸 싼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주변에 토지가 10억이라도 이 토지가 15억이어도 이게 만약에 내가 건물 지어가지고 내 기준에는 30억이 그게... 되면은 네, 그렇죠. 이게 싸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렇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보지 마라. 분석해라. 그게 힘이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주변보다 싸게 나왔대. 그쵸. 싸게 나온 건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쵸. 뭐, 만약에 이제 그 싸게 나온 분의 도로 여건이 안 좋다든지, 네, 뭐 향이 안 좋아서 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도로 땅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뭐 다 이유가 있는데, 또는 이제 뭐 자료용 토지라 해서 안쪽이 박혀 있다든지. 네, 그쵸. 근데 너무 싼 것만 보고서 이제 덜컥 계약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쵸. 신축 환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의 기본은 공부지 않습니까? 그쵸, 공부하지 않고 투자한 사람 중에 성공했다? 그거는 한두 번의 행운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행운을 가질 수 없거든요. 투자에도 원칙을 가져있어야 되고 사업에도 원칙이 있고 자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내공이 받쳐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뭐 이제 구축을 사고 땅을 사는 개념이었다면은 사실 이제 이런 사업을 가장 어려워하는 게 건축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건축 잘못하면 뭐 10년 늦는다. 10년 늦죠. 저도 맹청을 할 때는 마음고생 많이 했죠. 여러 가지 뭐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그럼 이 건축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건축사를 우리가 골라야 되고 어떤 건축사 계약을 해야 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보통 사람들 많이 해요. 막 건축사를 많이 만나봐라. 네.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이 토지를 구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수익성을 잠재성을 끌어낼 수 있는 건 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주고 건축사 하니까 건축사의 제1 덕목은 뭐냐면 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내가 택도 네.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네. 받아들여서 뭔가 거기에 근접해서 네.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능력이 없더라도 왜냐하면 그 능력을 제가 키워주면 되니까 네. 왜냐하면 암골 보는 게 제 토지에서 보이기 때문에 제 토지에서 제가 계속 아이디어를 계속 제가 부여해 줄 거니까 제 아이디어를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냐 라는 네. 부분에서는 면담을 많이 해봐야겠죠. 면담을 하는 부분에서 네. 찾는 방법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어떤 경우는 시공사를 먼저 컨택해서 시공사를 선정하신 분도 있어요. 네. 역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시공사의 풀에 또 같이 건축사랑 같이 그쵸. 계속 네. 그 콤비로 이렇게 일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소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만약에 주변에 아는 지인이 이제 건축사를 한다 그러면 또 믿을 수 있잖아요. 소개를 네. 받아서 이제 하는 방안도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보면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 부동산에서 신축과 연계에 대해서는 되게 많아요. 일명 이제 업자라는 네. 사람들이 붙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동산 중개소 하시는 분들이 토지 특히 네.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쵸, 그러면서 그쵸. 소개를 좀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중랑구에 토지를 구했다든지 아니면 네. 뭐 서초구에 토지를 구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만약 네이버에 쳐서 그냥 건축사만 쳐도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건축사를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수상실적이 있냐, 네. 어떤 역량이 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험이 많냐, 내가 신축할 건물, 내가 근생 건물을 신축하면 근생 건물에 대한 디자인한, 설계한 네.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네. 그리고 뭐 내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다면 다가구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 필요한 레이아웃이라든지 평면이라든지 구성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건물이 마루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쵸. 되게 그런 부분에서 좀 경력이 좀 풍부하신 분 대상으로 좀 축소해서 네. 건축사를 구하면 네. 그게 실패가 없지 않을까. 아 근데 이 건축사가 뭐 많이 지어봤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보면 네. 그 저 건축사 미팅을 하면 본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여줘요. 보여주거든요. 이런 거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계약하고 그런 실적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 보면 이제 이게 어떤 다가구 주택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레이아웃을 좀 일부 보면 네. 아 이게 좀 제대로 된 건 안 된 거냐 일반인 눈에 봤을 때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인의 눈에 봤을 때 좋은 평면이 좋은 평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살기 좋은 네, 그쵸. 거거든요. 네, 그쵸. 막 되게 구조가 이상하고 막 네. 내가 봤을 때 막 지저분해 보이고 어지러워 보인다 그러면 사실 사람 살기 힘든 거거든요. 네, 분명히. 네.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부분만 봐더라도 딱 보면 사실은 일반인이 봤을 때 딱 봤을 때 그냥 봐도 오, 좋다 나쁘다라는 걸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걔네들 그분들의 어떤 보고 또 좋은 거는 만약에 이제 실제로 그 현장 건물을 좀 볼 수 있다 그러면 네. 실제로 설계한 그거 볼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레이아웃이라든지 구조라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설계자 같은 경우는 좀 1차원인데 네, 평면에서 보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완공된 걸 보면 입체적으로 이제 구성된 걸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선정에 대한 어떤 되게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만약에 많은 건축사를 만나보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난 이렇게 지어주세요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건축사 전문가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어주세요 하면 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텐데 네. 작가님 실제 경험상에서 아, 내가 똑같은 그 아이디어를 줬는데 어떤 데는 안 된다고 하고 어떤 데는 된다고 이런 차이가 있었나요? 차이가 있죠. 어떤 데는 이제 법적으로도 봤을 때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긴 건축법도 법이기 네네. 때문에 그 법 자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 나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아까 말했던 커뮤니케이션, 특히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걸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그걸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붙어서 또 그 설득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사실은 그런 게 되게 중요, 그, 뭐 능력이나 이런 건 되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형 건축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 능력하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경험. 경험. 왜냐하면 다가구든 다세대든 근생 건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경험이 많으면 경험적으로 이건 된다 안 된다는 걸 케이스를 많이 체득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으로 제가 막 이렇게 얘기 아이디어를 많이 줘서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걸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 그게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건축사를 선정해서 이제 건축 올라갔어요. 네. 그다 완공되면은 이제 내가 이제 거기 들어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건물 이제 인수인계 받을 때는 뭐 주의 사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건물 인수인계 받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하자 점검. 하자 점검.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완공되고 난 뒤에도 물론 이제 하자를 그 시공해서 계약해서 뭐 법적으로도 뭐 하자 보증 이행신권을 끊어서 이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잔금이 넘어가고 난 뒤에는 사실은 하자에 대한 되게 소극적일 수 있거든요, 시공사가. 잔금이 인수인계를 한다는 거는 잔금을 인수인계를 받고 잔금을 준다는 얘기니까 돈이 아직 덜 건너갔으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을 좀 더 강력하게 있는 파워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자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자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그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인수인계 하기 전에 이제 하자 부분에 대한 점검에서 하자를 완료가 됐다는 전제 하에 각종 보증보험을 끊어서 이제 보장을 하는 거죠. 아까 하자 보증 이행증권을 끊어서 그 3년 정도까지는 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 서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건축도서라든지 나중에 실제로 이제 구청에 들어가면 건축도서도 들어가 있지만 저도 한부를 갖고 있어야지만 혹시나 나중에 왜냐하면 뭐 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어떤 설비는 다 벽 안에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전기도면이라는 도면이 없으면 사실 나중에 하자 발생이 됐을 때 커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 담당 연락처랑 그 시공사 연락처를 꼭 받아 넣어야 됩니다.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그리고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그 열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받아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뭐 하자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실은 뭐 준공하고 난 뒤에 이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 사실 큰 하자는 별로 없어요. 큰 하자는 별로 없고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마감, 마감 쪽에 하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타일을 붙였는데 타일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타일을 하나만 시공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 자체가 이제 좀 뭐 안 맞는다든지 문이 이제 좀 뭐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 바닥이 찍혔다든지 하다 보면 그리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제 중대 하자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누수.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시공사들이 이제 그런 부분 다 잘 잡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고요. 특히 마감상 하자가 좀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제가 신축 사업을 진행해서는 아니고요. 제가 뭐 2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주식 투자부터 시작해서 뭐 선물 옵션까지도 해봤고요. 원자재 투자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라든지 다른 투자도 많이 해왔는데 이런 신축 사업만큼 좀 우리한테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측면에서는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심을 가지셨으면 좀 공부를 하셔라. 무조건 아 맥밀란이 좋네 라고 해서 무조건 덜컥 땅 사지 마시고요. 네.
토지를 보는 눈을 키우시고요. 네. 수익률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시공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잘 선정할 수 있는 눈도 좀 키우시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은퇴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거의 횟수도 7, 8년 됐고, 네. 지금 7채 정도를 신축을 완공했거나 하고 있으니까 1년에 한 채꼴 정도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은퇴해서도 1년에 한 채 정도 신축해서 바로 매도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